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자기 딸 아들들을 특별 채용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뻗대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봐줄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특별 채용한 것이 현재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1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자녀뿐만 아니고 형님 백으로 여러분들 또 특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참 황당하기 짜기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 온라인판 1면에는 채용 비리로 감찰 책임자가 공석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고 뭐 참 기가 찬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것이 그냥 특정 그런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가지고 확인받은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고 사퇴 수습도 법에 따라 해야 된다. 익명 처리를 했네요. 선관위 관계자. 6월 2일 날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 내부 규정에는 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공석이면 기획조정실장이 직무 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도 그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선관위 관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통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감사원법 24조 3항에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은 반드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옛날에 있었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됐을 때도 직무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뻗대가지고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켰는데 시중 민심이 이제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밑에 의견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없애야 될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필요한 조직이 무슨 이유 때문에 3천 명 가까운 상시 인력을 갖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처음 생겼을 때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 같네. 이후에 공직선거 때는 동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내부 조직이 썩을 대로 다 썩은데도 어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4.15 부정선거도 면밀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나라 일이 걱정입니다. 뭐 선관위를 뭐 까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특정 부서를 뭐 이렇게 음해하거나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튀는 기사를 쓱 방송해가지고 무슨 조회수를 올려야 될 그런 뭐 욕심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정말 뭐 한참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30, 40대나 50대에 비해 가지고 조금 두루두루 문제를 이렇게 좌우 전후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화성 조직입니까? 달나라 조직입니까? 금성 조직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전투표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선거를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자기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한테 그냥 집어넣어줘가지고 그걸 유식한 말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뭐 옆에는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그 울산 남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 지역구에 역대 선거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단에서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김기현 당대표는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여러분들 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도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으로 패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토 중례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이 4.15 총선 남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조작값 20%를 작용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김기현 후보가 빼앗긴 총 득표수가 3031표입니다. 3031표를 빼앗아가지고 3031표를 더해줬으니까 총 득표수가 이동한 득표수 증감 규모는 6062표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정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특별하게 울산 남구 나의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15%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울산 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나 울산 교육감 선거나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선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중요하고 이만큼 위험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깔아뭉개고 그냥 뭐 자유 공정 정의 뭐 이런 거 외치고 다니니까 그냥 뭐 스스로가 인정 바보 멍텅구리면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건데 너무나 황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무슨 지금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뭐 선거들을 다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공직선거에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나 권력자를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선거가 도둑질을 당해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네. 이게 김기현 씨가 여러분들 당한 거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은 여러분들 분석이 울산은 없어 가지고 안 올렸지만 당연히 2017년도 조작을 한 거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3년도 보궐선거 다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입을 다무니까 뭐 이렇게 악이 번창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나라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구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지금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바빠서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의 여러분들 우선순위나 경중을 따지게 되면은 지금 이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흥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제지만 이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사무는 그게 대법원 일이든 헌법재판소이든 선거관리위원회 일이든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한 책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스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 하다 이제 우스워가지고 이게 뭐 짐승 나라도 아니고 인간의 나라인데 어떤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공직선거마다 여러분들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제가 이 공직선거를 좀 더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4권까지가 4월까지 나왔는데 이제 5월 30일에는 지방선거를 다룬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그런 일종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위믹스 코인과 관련한 그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셨겠지만 저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수사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김남국의 목덜미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남국의 목전까지. 그러니까 김남국이 뭐 130만 개 이상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위메이드사가 발행한 위믹스.
놀면서 돈을 버는 게임에 그런 그 코인을 갖고 있었던 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위메이드사를 압수수색했고 김남국과 관련된 위믹스글의 일체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신문들이 저녁 늦게 그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김남국 의원이 이용한 코인 거래소에서 계좌 정보와 입출금 내용 등을 확보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단계 더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 가지고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사에서 거래 내역을 압수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게 26일 무렵인 모양입니다. 지난달 24일과 5월 26일 경기 성남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검찰에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초 위믹스 80만 개를 비스메스 업비트로 옮기다가 이상거래로 감지돼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적발된 바가 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게 되면 한 130만 개 이상 정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대량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 지갑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위메이드사가 놀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그런 P2E 여러분들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입법 로비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교수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웬만하면은 뭐 험담이나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뭐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정인의 입을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지고 행사 고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민사 고발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행사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위메이드사의 오너 창업주란 분이 상당히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양반 세상 우습게 안 해. 돈을 가지고 그냥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위정현 교수가 조금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여건과 게임업계에서 위메이드가 P2E, Play to Earn, 게임 플레이를 통한 가상자산 획득 관련 입법 로비를 위해서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코인과 미공개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메이드 직원들은 2020년도 5월부터 3년간 총 14차례 국회를 찾아서 8명의 위원실을 방문했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5일 성명서에서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바로 위메이드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여러분 이제 어제는 몇몇 대학에 또 한 10억 상당에 해당하는 그런 위믹스 코인을 무료로 여러분들 기부한 것이 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 장국현 대표는 위메이드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입니다. 또 회사 자금으로 전체 보증금이 120억 원인 서울 송파구의 초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임과 법인세 탈루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국현 대표가 받고 있는 장국현이 아니고 장형국이네요. 장형국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다양해서 수사 진행과 증거 확보가 쉬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김남국 씨가 다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권력에.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언론 취재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뭐 검찰이 아마 다 까발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까발겨가지고 뭐 혐의가 없으면은 김남국 의원은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위정현 교수는 얼마든지 학자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돈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장형국 사장이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영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배움이 없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뭐 이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제 이게 6월 1일 날 발표된 그런 그 한국게임학회하고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인데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래 입법 로비라는 그런 민감한 그런 소재가 그냥 한국게임학회 회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집했을 겁니다. 엄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제 행사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장형국 대표가 좀 경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큰 대자본들인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의혹과 의심이 있으면은 해명서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혐의가 없으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마치 사업가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없더라도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의심과 의혹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게는 뭐 나름의 특권이라고만 하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거해 가지고 당신이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범죄 의심이 든다 범죄 의혹이 든다 이런 건 얼마든지 발신할 수 있는 거죠. 공공의 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절대 억제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성명서에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원칙들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아주 중차대한 것을 장형국 위메이드사 창업주가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P2E 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한 서비스업체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의 위믹스 위메이드에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 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조항 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약을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학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지금 이 장형국 위메이드 사이에 그 가공된 그런 위믹스 유통 물량을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그 지금 고소고발 사건뿐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믹스 코인을 소유하게 됐는지 자금 출처와 기타 여러분들 정보 미공개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낱낱이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의심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이 소위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여러분들
작품이자 작업에 해당하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한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5월 30일에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이 소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리고 이미 출간됐던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1권부터 4권까지도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아빠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고위직들이 자녀를 특별 채용을 한 것에 더해서 이제 형님의 백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중도 채용이 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이 형아 찬스, 형님 찬스로 선관위에 중도 채용되고 채용 이후에 뭐 1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그냥 초고속 승진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 입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야 이건 범죄 집단이잖아. 이게 범죄 집단이지 어떻게 이게 범죄 집단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또 뭐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거부해? 이런 이야기가 절로 떠오릅니다. 모든 신문들이 이제 특종을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빠 이어서 형아 찬스 의혹 선관위 채용 이듬해 다들 여러분들 한 등급씩 4, 5년 정도 걸려야 될 건데 1년 만에 다 7급은 8급은 7급이 되고 뭐 7급은 6급이 되고 이렇게 됐네요. 기가 찬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자녀 채용에 이어서 형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뭐 그러니까 범죄 집단인 거로 범죄 집단.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은 광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A씨의 동생 B씨는 현재 서울시역 기초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6급. 당초 B씨는 경기 기초단체 8급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14년 경기지역 기초선관위 경력 8급으로 채용됐다가 2015년 1월 1일 날 7급으로 승진했고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연수는 5년 11개월이 걸리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이 동생을 채용할 당시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좋은 직장은 좋은 직장인 모양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꿀단지 같습니다. 꿀단지를 절대 남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죠. 꿀단지는 우선 아들 딸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님 동생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아주 이런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박찬진도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직후 6개월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고 송봉섭 사무차장도 자녀가 보령시 8급 공무원의 충북 선관위로 옮긴 뒤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얘기는 좀 늦네요. 그래도 끝발이 사무총장이 높으니까 사무총장 딸은 6개월 반 만에 여러분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송봉섭 여러분들 또 딸은 8급에서 7급으로 1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다 승진을 했네요. 참 꿀단지들 다 잘 빨고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얼마나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을지 아직도 의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거 관리와 관련된 그런 그 부패의 사슬 고리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넓고 깊기 때문에 뭐 이런 감사 활동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끝나봐야 잘했다. 에이 그렇게 하려고 야단 법석을 지었냐 이런 두 가지 평가 가운데 하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요리를 조선일보 선관위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만은 압도적인 다수가 99%가 4,800여 명이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감사원에 감사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받아야지. 아니 저기들은 무슨 뭐 에? 대한민국 조직이 아닌지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1%니까 뭐 0.몇% 정도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선관위는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들통날까 봐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 2024년 총선도 부정선거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또 한 분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 조작질을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다음 S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읍시다. U님은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가담자와 부역자들은 반드시 밝혀서 예, 처벌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이고 애달픈 겁니다. 갈급함이고 S님은 제발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A님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은 감사를 거부할 권리도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빠를 것입니다. U님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 다른 유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A님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뭐뭐입니다. 유님은 조작이 들통날 텐데 감사를 받을 수는 없겠죠. 유님은 떳떳하지 못해서 감추고 숨고 거부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뭐 자녀 특별 채용이 몇 명이나 발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격가지인 거죠. 본질이란 것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를 어떻게 주물렀는지 그게 다 여기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표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그 다음 여러분들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것이 도둑놈들 여러분들의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 다 이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실무자들이니까 그냥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고 그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뭐 투표지 분류기 이런 걸 썼겠죠. 예. 그렇게 해서 표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선거 끝나게 되면 그냥 당선자 몇 표, 낙선자 몇 표 이렇게 발표하면 끝날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기준이 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공개가 되니까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그야말로 선거 공직선거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마지막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결과물에서 뭐를 찾아낸 겁니까?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선거구마다 특정 선거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킨 그 퍼센테이지만 다른 일명 조작값, 설정값, 보정값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노태학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지금은 고개 딱 쳐들고 그렇게 뭐 뻔뻔하게 다니는데 이 도둑놈들 시리즈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찰 수사관들이 일독을 하고 그 피의자 이름들 혐의가 있는 자들을 소환해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CCTV를 찍지 않더라도 CCTV보다 훨씬 여러분 CCTV는 해상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된 것이 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그냥 그 남아있는 것에는 착하게 표가 이동한 경로가 다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노태학 씨도 법과 공부를 해놓으니까 한양대학 법대를 다닐 때는 똑똑해가지고 수학 정석도 잘 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40년 정도 법 조문만 여러분들 다루다 보니까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가공할 힘을 본인들이 모르겠죠. 뭐 알아도 뭐 깔아뭉개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후보별 가짜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시도지사도 결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결정한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 까발긴 게 이 책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과장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예?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문과 출신들은 뭐 어떤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인천광역시 연수래 민경욱 후보가 이런 관련됐던 그 재판정에서 천대엽과 조재현이 쓴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충 넘겼는데 훗날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단죄돼야겠죠. 의도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공모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뭐 나라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청소작업을 한번 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선관위 발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이 선거 부정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은 것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자신의 노년과 아이들 세대의 그런 앞날에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자각하고 각성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 선관위 문제를 요즘에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 생명을 받고 난 나라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대한 악이 그냥 횡행하고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이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기 뜻하고 뭐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출세를 위해 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글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짧지만 제법 길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판가름 나죠. 박찬진이 이렇게 물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박찬진이 이렇게 물러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러나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당하게 되죠. 노태학이 지금 건재하게 보이죠. 안 물러난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지가 안 물러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안 물러나가겠습니까? 노태학과 박찬진의 공동작품이 2022년 6일 지방선거고 노태학 여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선거는 모두 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태학이 안 물러나? 안 물러난다고? 두고 봅시다. 안 물러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그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대체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인데 이제 오늘 한 분이 내부 고발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법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만 보더라도 선관위에서 그렇게 인력이 300여 명 규모에서 3천 명이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대형 조직이 된 이유라든지 고위직 자녀들이 그렇게 중도 채용을 통해서 대거 여러분들 유입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부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부 사정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앙일보의 아빠 이어서 형아 찬스 의혹 선관위 채용 이듬해 벼락 성진 이 내용의 독자 의견 코너를 보니까 아주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LEGI라는 님이 내부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을 늘려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보면 임시 육아 유학 건강 등으로 일정 비율의 구성원들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이런 인원들을 선거 앞전 6개월 전에 휴직 명령을 내려놓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가 곧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고 업소를 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에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넣어서 선관위 직원 TO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원을 늘리다 보면 그에 걸맞게 고위직도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집권당에 유리하게 선거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세력과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문재인처럼 무식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본인 대선 캠프에 잡혔던 조혜주를 중앙선관위위원으로 임명하게 해서 상임위원으로까지 임명하는 희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조혜주가 지휘한 2020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까지 과연 2020년 총선처럼 부정선거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관위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정권과 유착하기를 하지만 2020년 총선처럼 완전 뻔뻔한 부정선거로 의심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쓰겠습니다. 이 LEGI님 말씀이 선관위가 TO를 늘려온 작전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대선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만큼은 아니지만 화끈하게 조작했던 것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치 조작의 절정을 이뤘던 것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헌법기관으로 종로구 인이동에 출발한 이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해왔고 선관위 내부 인사권 예산권은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행사해왔습니다. 사무처장은 1급직이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일한 1급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와서 사무처장이 차관급 사무총장이 되었고 그 후 몇 년 있다가 사무총장 직급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5급 이상 인사권은 상임위원이 갖고 있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사무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절서열은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순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구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지만 사무총장은 위원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이 대법관 겸직이라 선관위 내부 인사권도 없고 예상 집행권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탁하면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임위원이 5급 이상의 인사권을 갖고는 있지만 5급 사무관 이상 직원 특채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채권이 사무총장 관할인 6, 7급, 8급에 몰려 있는 겁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5부 헌법기관으로 하지만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총장도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 경직 헌재 사무총장도 모두 장관급이 우리 총장도 장관급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녀들을 되게 좀 궁금했지 않습니까? 5급은 없고 6급, 7급, 8급들이 주로 이렇게 중간 채용
그 자녀 특별 채용이 됐는데 그 인사권을 사무총장이 갖고 있네요. 장관급 사무총장이 갖고 있고 5급 이상은 예, 명목상 상임위원이 갖고 있네요. 그 이름들 이제 이해가 되죠. 아마 이 에리지아이님은 선관위 내부에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소상이 선관위 내부 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소상이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름 보시죠.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못 받으시겠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헌법기관답게 독립직이셨습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이 컴퓨터 해킹 관계 좀 들여다보고 전산보안 문제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더니 거절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알아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당신들은 국정원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2020년 2022년 선거자료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걸 알고 기급을 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자녀 특혜 채용이 터졌지요. 그럼 이번에 감사원장 직무감사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단체가 경찰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 특혜 채용 못지않은 선관위 지부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 터져나올까요? 이 사람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경찰 검찰 근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처럼 당신들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않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며칠 기다릴 테니까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헌법기관 타령하다니 크게 망신하든지 이 판에도 약삭벌은 일급 몇 명들은 여기저기 줄대가며 이번에 혹시 내가 총장 아니면 차장하고 있겠죠. 한심한 인간들. 선관위 문제 핵심은 모든 공직선거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그냥 조직 자체가 여러분들 공중분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만일 덮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럼 나중에 나라가 골로 가겠죠. 저는 농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뭐 장난끼는 그런 말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이번에 해결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모습 보면은 그냥 수사해가지고 자녀 비리에 연결된 몇 사람 정도 이름 집어넣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선거의 모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 실무자들이 여러분들 선관위 내부에 있을 겁니다. 그 실무자들이 득표수 조작을 행한 실무자들이 내부에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갈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체로 안일하죠. 뭐 잘 안 되겠나. 좋은 말로 낙관주의입니다. 이 정도로 이런 범죄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발본색은 할 수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골로 가는 수밖에 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직 경험을 살려 개업,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선관위 직원은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요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변변한 일거리나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연금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고속 승진들을 하며 퇴직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나 잔뜩 올려놓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게다가 맹색이 헌법기관이라 거의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고위직들을 양산하게 되고 그 고위직들 양산하느니 모양새 있게 하익도 늘렸습니다. 이제 인원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원의 반만으로도 선거관리가 충분합니다. 물론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겸직이지만 중앙선관위의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장관급이 3명 차관급 사무처장이 17개 광역시도선관위원 상임을 포함해서 7도 20명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게 평정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폭주한 데는 정치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선관위가 요청한 대로 인원을 마구 늘려준 겁니다. 이에 보답하느라 선관위는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관리를 해온 겁니다. 또 다음에 쓰겠습니다. 완전히 도둑놈들이네요. 세금을 도둑질 해먹는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놈 집단인 겁니다. 세금을 해가 여러분들 1급을 20명이나 늘려놨으면 그걸 선거관리를 좀 제대로 하든지 선거도 또 도둑질 한 겁니다. 이 도둑질을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좀 느끼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할지 모르죠. 이렇게 하지.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하기야 뭐 나라가 망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어제 신봉룡
전근국대 석좌 교수가 이런 기로에 쓴 고종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참 말이 뼈아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왕과 대부들이 기계가 없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애치당초 일본이 안 먹어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자왈 국가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내부 직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는 3천 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급직을 양산해 가지고 연금 액수를 불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소상히 아는 것은 외부인은 알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H님은 진영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존폐 여부를 정치권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솔직히 대선 국회의원 기초단체는 2, 3년만 한 번 치르는 선거사무의 실질적 업무 8, 90%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처리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을 아시는 분 이야기죠. 선관위가 하는 일은 고작 개발 지방자치단체 투표지 교부,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각종 서식 교부 정도입니다. 가장 큰 일은 선거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교부만 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는 돈벼락 떨어진다는 소리가 회자될 정도입니다. 이런 간소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3천 명의 상주인력이 필요합니까? 선관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국 단위 기관에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지방행정을 잘 아시는 분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지방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나라가 여러분 걱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탕진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도 이렇게 뭐죠 감사한 밖에도 뻗대고 이렇게 보니까 출범 당시에 1급이 한 명이었는데 20명 30명을 1급을 늘려가지고 1급이 아마 차관급일 겁니다. 뭐 내가 더불당이 되면 뭐하고 뭐 국힘당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들 보면 뭐 50보 100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조선 말기하고 똑같은지 지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생각 안 하는 그런 예? 지도층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글우글하니까 어쨌든 이번에 청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청소하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썼던 1월부터 4월 사이에 집필했던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들이 많이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선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데 여러분들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발신할 수 있지만 보통 시민들은 참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송뿐만 아니고 좀 논쟁적인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독자 의견을 상당히 자주 읽는 그런 편입니다. 참 지금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막 폭발하다시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이게 정말 나라가 맞냐 이렇게 불법이 성행한데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제대로 된 한 번의 수사 한 번 없이 그렇게 공직선거마다 부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돼도 이게 어떻게 나라냐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의 선관위 투톱 자녀 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전번에 김세한 씨가 물러나게 된 것도 자녀 특별 채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박찬진이라는 사람과 송봉섭도 자녀 특별 한 거 아닙니까? 자녀 채용으로 사퇴한 총장 후임에 똑같은 잘못을 지은 사람을 또 뽑았는데 이미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이런 물망에 오를 때 내부적으로 파다했다고 합니다. 다 알 거 아닙니까? 조직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누구 집 딸이 전남 강진에 있다가 여러분들 급출시를 했다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 사이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별도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이 예? 위원회는 인사 거수기였다.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내부 실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수당 받고 봉급 받고 그 다음에 손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선관위원은 그동안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자동 승진했고 그 과정에서 검증 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 고금의 이런 장관급 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 35년 동안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관리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차장도 1급 중에서 임명했지만 별도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건 훨씬 더 큰 것이 2017년 대선부터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그게 더 큰 죄죠. 애들 몇 명 더 뽑은 거는 그 죄에 비하면은 쇠발에 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이 아니고 잘못한 일이죠. 이 여러분들 기사, 이 기사의 하단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참 답답해하고 있구나. 그게 어느 전문가들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의 이런 중진 농객들보다도 훨씬 더 솔직담백한 여러분들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4.15 총선에 직접 선거 지역구 250명 가운데 130명이 부정선거라고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무려 재검표 신청률은 50%에 달합니다. 뻔한 조작을 해서 태반이 본투표에서 앞서가다 QR코드 찍은 사전투표로 63-36의 비율로 선거가 뒤집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586 주사파당은 사전투표의 승률이 100%에 이릅니까? 80년대 공산주의 사상만 공부한 80학번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3년간 미루다가 6건만 개봉했는데 가차표가 쏟아져 나오자 그들의 선거 날조 행위를 더 이상 덮을 수 없자 오는 6월 15일에 그냥 나머지 재검표를 중단하고 기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오른 그런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은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이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선거 무효 소송을 대량으로 여러분들 다 기각 판결할 모양이다. 나라가 아닙니다. 선관위만 나무랄 게 아니고 이 대법관들도 단심을 이용해 가지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함께 세금 내 가지고 밥 먹여 살려야 되냐.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아니죠. 예. 신임은 직업 선거관리위원회 산하단체는 완전히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니만 이것은 무소불위의 안하무인기관으로 신성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감기관이 자기 입맛대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이 없는데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아했는데 분명히 친족 채용과 같은 잘못된 인사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피감이란 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책임지는 행동은 온데간없는 장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에 글을 남긴 거죠. 달님은 정권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런 범죄 집단 청산이 늦어지니 참 답답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얌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을 믿는 구석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면은 강제 선관위 해체와 강제 수사가 답입니다. 부정 비리가 판을 치는데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니 말이 됩니까?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20대들이 얼마나 의의가 없어 하겠습니까? 거지 코스프레하는 김남국에 자기들께 채용하는 선관위에 한국 사회가 공정합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방송을 내보내면은 의견 코너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냐. 도둑질을 해도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고 도둑놈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인데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냐. 구역질이 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울산 남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3년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2023년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선거구 100장당 35장을 훔쳤고 2020년 6.1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 결과인 겁니다. 다른 선거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한 말씀도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부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김기현 씨 다 알 거 아닙니까? 국힘당 당대표가 부정선거 여러분들 거짜도 이야기 안 합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뭐죠? 예, 선자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다들 비겁하고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길 바라면 그건 기우제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정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댕송등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 울산 광역시 남구 선거구에서 100장당 1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상정 씨도 15장을 훔쳤죠. 그래서 윤석열 대표가 후보가 울산 광역시 남구에서 빼앗긴 표수가 7,841표고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표가 327표죠. 김기현 후보가 4.15 총선 울산 남구 어려서 여러분들 빼앗긴 표가 3,031표고 100장당 20장을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선거마다 조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세금 받아먹는 사람이 밝혔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세금 받아먹는 사람입니까? 낮에 이래가지고 세금 쇠가 빠지게 되는 사람이죠.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이런 것이 밝혀진데 불구하고 이걸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당한 거 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기현 당대표는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나서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송철호한테.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하지만 저는 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침묵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연배가 제 연배입니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아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무래도 동년배니까 더 이해를 좀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남자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남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윤석열 씨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남자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 60년대 출생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그냥 다 덮고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뭐 여기에는 무슨 고매한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가치관 문제입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될 일이 이걸 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이도 다 이런 뭐죠? 서울법대 나왔죠. 윤석열이 다 서울법대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당 3력에 있는 국힘당의 당 3력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식은 아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듯하냐는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다 묻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살다가 다 하늘의 별이 되는데 하늘의 별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좀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정을 덮고 가자. 이런 거대한 악을 덮고 가자.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한 끝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간한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월 30일에 출간한 2022년도 지방선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읍시다. 선거를 바로 세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노태학 씨가 대법원이자 대법관이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는
31일 날 발표한 그런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렇게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노태학 씨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박찬진이 한 일은 노태학이 한 일이고 노태학이 한 일은 박찬진이 한 일이거든요. 박찬진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실무 초금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나라가 맛이 가버렸은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행운이 함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감방 가겠죠 뭐. 감방 가야 되고 노태학 씨가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노태학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박찬진 씨는 그 바로 밑에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총장이 아니면 당연히 결재권자와 선관위원장이 많을 테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보니까 정말 참 노태학 씨가 하는 걸 보면 악악악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연대 성명서가 나왔네요. 공동대표 조두영 윤용진 변호사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노태학이 뭘 어떻게 해왔는가를 전체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됐기 때문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소꾸리 투표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임에도 뻔뻔하게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많이 이렇게 설전을 벌렸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채용과 북한 해킹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사건을 해서 다시 전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할진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학은 그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함에도 국민의 사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태학은 4.15 총선 오산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쏟아진 각종 이상투표지 특히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아예 없는 투표지들마저도 유효로 처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원고와 소송 대리인의 재검표 보이콧을 유발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만천하에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6번 정도의 4.15 총선 관련 재검표장에서 피고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재검표 자체를 보이콧한 유일한 경우가 오산 경우죠. 오산에는 해군 제독 출신이 안민석 씨하고 붙었을 겁니다.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야 되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수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니까 밤새 작업을 해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표수를 맞춘 겁니다. 맞추었으니까 사전투표도 다 갈았어야 될 거고 당일투표지도 다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 뭐 지금 이야기하는 예, 투표관리가 날인 있는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경제 상황에서 이런 부정선거 과정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 깔아뭉개고 가는 것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구역질이 나오는 일일 뿐만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참담한 일인 거죠. 이런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양식 있는 시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태학은 2023년 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 없다. 150건 넘게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한무치한 발언했습니다. 한양대를 나왔죠. 출세를 했습니다. 이 발언하고 누구 발언하고 똑같습니까? 이준석이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하태경이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한기호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유경준이 발언하고 똑같네. 내가 얼마나 했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네. 노태학은 대법관들이 재검표장에 쏟아진 이상투표지들을 거의 전부 유효표로 처리한 사실, 인천연수구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판결 이유를 설시한 사실, 180일 내 판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3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사실,
심지어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은 첫 변론길에 변론을 종결한 경악한 일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법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법관들과 대법원 판결을 예전처럼 신뢰할 것을 보는가. 본인들은 뭐 신뢰하든 그런 거 별로 관계없을 겁니다. 퇴임 이후에 정관 예우받아서 수십억 챙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나라 골로 가든 뭐 그건 관계없는 거.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민족이 기계와 결기와 선악과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 어떤 물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참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전진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도둑놈들 사건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둑놈들 5권이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남은 책이 교육감 선거 도둑놈들 6권이 될 건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 많이 주변에 확산시켜서 선거를 되찾는 데 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